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좀 굉장히 바빴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밤 10시인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작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촬영을 저는 보통 이제 토요일날 밤에 요즘에 많이 하는 편인데, 얼마 전부터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어떤 특정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계속해서 댓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누구지? 싶은데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시는 그 래퍼의 곡의 제목이 한글이 있더라고요. 뭐지 해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뮤직비디오를 하나 봤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븐틴 나이트라고 일단은 그렇게 읽을게요. 잘못된 발음일 수도 있습니다. 세븐틴 나이트의 한국 카페를 원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뭐 24K 라이터 여기 댓글 다른 것도 있고, 이 뮤직비디오가 왜 주목을 받느냐, 일단은 이 세븐틴 나이트라는 래퍼의 지금 이 원이라는 뮤직비디오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배경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고, 좀 더 살펴보면 이 래퍼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이라는 뮤직비디오 이전에 이 친구가 공개한 뮤직비디오들을 보면 전부 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가 몇 편 보니까 이 친구의 지금 이 래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또 음악을 하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케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타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한 자신의 꿈, 바로 래퍼가 되는 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였어요. 근데 특히 이 원이라는 뮤직비디오 이 곡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한테 반응이 오는 이유는 곡이 미쳤습니다. 아, 그 중독적인 훅은, 훅 라인은 진짜 잊지 못했어요. 제가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만 그래도 이 곡을 좀 최대한 들어봤거든요.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 힙합에 이제 떠오르는 루키 한 명이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배경 자체가 베트남이 아니고 한국에서 자꾸 활동을 하고 있는 래퍼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끄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 D-Night의 원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여러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사가 그 베트남어를 자동 번역된 한글 가사긴 한데 어느 정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곁들여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Night의 원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가 명동 같아요. 서울의 명동, 제일 중심가죠. 왜냐면 명동에는 저렇게 환전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뮤직비디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상황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100만원 예예 500만원 하면서 일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진짜 꽂히더라고. 게다가 베트남 래퍼가 대한민국 화폐 원이라는 화폐 가치를 가사의 워딩으로 사용한 것도 진짜 아이디어가 기발했어요.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약간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 같아요. 아, 아웃핏도 괜찮아. 뭐 가죽 자켓 같은 거에 그 비비 사이먼 벨트 같은 거 메고, 그리고 테니스 체인 같은 거 메고, 자신을 좀 꾸밀 줄 아는 아웃핏도 먹힌, 이 뮤직비디오에서 좀 먹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한테 루이비통 가방을 사드리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작부터 뭔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싹 시작하는 벌스가 그것도 나는 좀 인상적이었어. 아, 가사에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몸을 쓰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당당히 밝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음악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힙합에서 얘기하는 가치가 뭡니까? 쇼 앤 프로브 아닙니까? 보여주고 증명하라고 굉장히 부합하는 가사예요. 아, 난 예예 500만 원밖에 에이 후후후. 아, 여러분들 훅이 진짜 미쳤습니다. 훅이 미쳤어요.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 진짜 많이 찍는데 근자에 들었던 힙합 음악들 중에 이렇게 중독된 흙은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아. 랩 스타일이 좀 들어보면 어떤 래퍼가 한 명 떠오르거든요. 저 에넬리 차파 되게 좋아하는데 에넬리 차파의 그 스타일이 보면 되게 베레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개구쟁이 그 악동 같고 약간 베레즈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진 이 친구도 약간 비엔남 베레즈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예, 네, 마음에 들어. 아니 그리고 제가 베트남어 발음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되게 깔끔하게 들려요. 에넬리 차파도 딕션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오, 잘한다. 제가 이전 뮤직비디오들도 봤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좀 진화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 백만 원 예예. 와, 훅이 미쳤어. 이건 진짜 여러분들 훅이 다 했어요. 후.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의 밤거리를 또 배경으로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요소였어. 예사롭지 않은 래퍼를 찾아냈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이렇게 힙합 뮤직비디오를 찍은 베트남 래퍼를 처음 봤는데 진짜 좋네요 음악이.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서 제가 스포티파이에 제가 이 음악을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했어요. 이게 그 훅이 하도 안 잊혀져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듣고 있거든요 이 곡을. 와, 진짜 파이어 뮤직이야. 그리고 한국에서의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 뭐 아픔, 슬픔 이런 것들도 곡에 있어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음악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메인잡을 갖고 그것도 되게 몸쓰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걸 하고 힘든데 그 와중에도 앨범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런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훅이 미쳤어. 사실 현실 세계를 살다 보면 음악적인 감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몇 편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래퍼의 음악이 발전하는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아웃핏 자체도 점점 뭐라 그래야 되지? 미국 본토 래퍼들의 느낌으로 이제 좀 가는 느낌? 아웃핏이 되게 괜찮았어. 가죽 자켓, 그 레이싱 자켓 같은 거에 비비 사이먼 벨트 같은 거 메고 랩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되게 배레스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데 아주 일조한 아웃핏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힙합은 중독적인 훅이, 그러니까 리스너들이 이 곡을 들을지 말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거든요, 훅 자체가. 근데 훅이 완전히 사기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르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